조금 더 둔근과 안쪽에 있는 내전근에 다가가 줄 수 있고,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는 꼬리뼈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. 이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, 랜디입니다. 초보자의 경우에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주시고 살짝만 앞을 열어주세요.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릎과 엄지와 검지발가락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안전바는 여기 옆에 걸쳐져 있는데 헬스장에서 운동하실 때는 얘를 밀고 안전바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분별을 해주시면 돼요.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릴 텐데 내리면서 허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꼬리뼈를 패드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 내려주시면 돼요. 하나 내쉬면서 밀어주시는데 이때 무릎을 심하게 팡 하고 밀지 않도록 발을 바깥으로 넓게 벌리게 되면 조금 더 둔근과 안쪽에 있는 내전근에 다가가 줄 수 있고 발을 가까이 모으게 되면 바깥 허벅지인 외측 강근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기본 목폭부터 잘 설정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앞쪽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둔근을 키우고 싶으시면 좀 위쪽에 꼬리뼈가 들리지 않는 선까지 두고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운동으로 레그 프레스를 같이 해봤고요. 여러분들께서는 이 운동을 4세트 해주시면 됩니다. 첫 세트는 보통 빈 바로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저는 지금 20개를 했어요. 웜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. 이 다음부터는 12개씩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할 운동은 고블리 스쿼트고요. 덤벨을 가슴 앞에 들고 하는 스쿼트예요. 초보자의 경우에도 중심을 앞으로 두기 쉽기 때문에 자주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가슴이 아닌 상태에서 그대로 스쿼트 동작을 취해주시면 되고요. 앉았다가 올라올 때 항상 둔근에 힘을 주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5kg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발은 살짝 와이드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왔다가 하나 항상 복부와 엉덩이 긴장감을 주셔야 돼요. 만약 이렇게 15개로 5kg로 할 수 있으시면 무게를 하나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실 때에는 항상 발바닥에 힘을 주셔서 바깥으로 돌려보시는 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일 거거든요. 보세요. 엉덩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. 힘이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 상태 그대로 스쿼트를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무게는 가능한 계속 올려가시는 것이 좋아요. 이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. 단순히 칼로리 소모를 배제하고서라도 근력 운동은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. 이렇게 고블리 스쿼트를 두 세트 해봤고요. 여러분들께서는 두 세트를 더해서 고블리 스쿼트를 네 세트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으로는 저희 레그 익스텐션 해볼 거예요. 세 번째로는 레그 익스텐션을 해볼 거고요. 레그 익스텐션은 무게를 너무 높게 하기보다는 낮은 무게로 가동 범위를 끝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추천드려요. 발끝을 당겨놓은 상태에서 이 발목 꺾이는 부분에 패드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최대한 하체를 뒤에 붙여서 고관절 고정한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
가슴 말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올리는데 내릴 때가 중요해요. 내릴 때 최대한 끝까지 가동 범위 끝까지 써서 거의 무릎이 꺾이는 부분까지 이 고관절 앞쪽까지 힘이 들어간 상태로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둘 유지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 더 하나 둘. 이거 항상 하실 때에는 이렇게 익스텐션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뺀 니가 있으시거나 앞쪽에 대퇴 사두가 약하신 분들은 이 레그 익스텐션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무거운 무게가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허벅지에 확 하고 감기 들지 않기 때문에 허벅지의 정면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가장 포인트는 근육을 짧게 쓰지 않고 길게 쓸 수 있고요. 최대한 이완할 때 끝까지 힘을 주면서 길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1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레그 익스텐션을 마무리했으면 이제 덤벨 백 런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. 런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게중심의 이동이 있지만 뒤로 발을 뻗어서 내려오는 거를 백 런지라고 해요. 그래서 함께 이 운동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회원님들 스트레칭할 때 이제 백 런지나 런지를 꼭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유방연근이나 중둔근처럼 신체를 안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들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보시면 좋고요. 초보자는 3에서 5kg로 원하는 무게로 설정을 해주시고요. 처음에 뻗어놓은 자세에서 그대로 뒤로 다리를 뻗으면서 중심을 맞춰서 앉아주시면 돼요. 하나 둘 이때 디딘 다리에 엉덩이에 힘 주시고 셋 넷 가능한 동일하게 다섯 실시할 수 있도록 여섯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는 꼬리뼈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. 말리지 않도록 아랫배랑 기립근에 힘을 줘서 여덟 가능한 허리를 굽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주세요. 열 하나 마지막 둘 반대쪽 주시고 네. 무릎 안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, 두 개 더 이렇게 덤벨 런지를 두 세트 더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무리로 유산소를 30분 정도 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무산소 운동 하시는 유산소를 타게 되면은 무산소 운동으로 인해서 나온 호르몬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체내 지방을 태우기가 더 용이하거든요. 꼭 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안녕!